인터뷰는 면담, 면회란 말이고요.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란 말인데, 그냥 사적으로 할 때를 이렇게 인터뷰라고 하지는 않고, 다수는 공식적인 면담을 인터뷰라고 합니다. After her return to the prison, 감옥으로 돌아간 후에, Hester Prynne was found. Hester Prynne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To be in a state of nervous excitement. 신경 과민의 nervous excitement. 흥분 상태에 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니까. That demanded constant watchfulness. 지속적인 관찰을 요구하는 신경 과민의 흥분 상태. Lest she should perpetuate violence on herself. 그녀가 뭐 하지 않도록 perpetrate 하면은 행하다 범하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위해, 폭력이죠.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lest니까 또 do some half-friendly mischief to the poor babe. 그 가련한 아이에게 반쯤은 half-friendly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friendly다면은 광분한, 광란의란 말이고요. mischief는 위해라는 말이죠.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찰을 요구하는 신경 과민의 흥분 상태에 놓여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As night approached, 밤이 다가오면서 it proving impossible to quell her insubordination. 점점 심해진 거죠. 그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to quell, 진정시키는 거죠. Her insubordination. Insubordination은 이게 subordination은 뭐 진압이라는 말인데요. 복종시킨다는 말이죠. 근데 이건 in이 붙었어요. 그래서 불복종 반항이라는 말인데 난동을 지금 부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막 뻗대고 이런 거예요. 그녀의 난동 상태를 진정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게 밝혀졌죠. 뭐를 통해서는 by rebuke 힐책이고요. or threats of punishment 멈추지 않으면은 벌을 또 준다 이런 위협 그런 거를 통해서 그녀의 난동을 진정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master bracket. 마스터는 직위를 가리키기 위해서 썼는데요. 이 제일러입니다. 좀 다소 높여주는 말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bracket이는 간수인데 the third fit to introduce a physician 의사를 소개하는 것이 fit 적당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였다. He described him as a man of skill. 그는 이 의사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a man of skill, 명인으로 in all Christian modes of physical science, 기독교적인 방식의 자연과학의 모든 양식에 있어서도 모든 방식, 양식에 있어서도 명인일 뿐만 아니라 and likewise familiar with whatever the savage people could teach. 이 야만스러운 사람들, 야만 종족, 인디언들이죠. 인디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도 마찬가지로 친숙한 뭐와 관련해서 in respect to medicinal herbs and roots, 네, 의학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초와 뿌리들과 관련해서 that grew in the forest, 숲에서 자라는 네,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명인이 있다는 겁니다. To say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there was much need of professional assistance, 전문적인, 의료적인 도움이 상당히 필요했다. Not merely for Hester herself, Hester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but still more urgently for the child, 더 심각하게는 위급하게는 아이를 위해서. Who drawing its substance, substance는 자양물입니다. 이 who는 지금 아이를 가리키는 거죠. 아이는 자양물을 어디에서? From the maternal bosom, 어머니의 가슴에서 이끌어냈죠. Draw 하면 이제 빨아먹은 거고요. 젖을 먹었다는 말이고요. 그럼으로써 seemed to have drank in, 들이마신 것처럼 보였다. With it, it는 우파에 있는 substance고요. 그 자양물과 함께 뭐도 들이켰냐면 drank in에 지금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all the turmoil, the anguish and despair. 네. 이 젖만 먹은 게 아니라 that pervades the mother's system, 어머니의 신체 기관에 만연해 있는 그 소란, 고뇌, 절망 이런 것까지 다 들이킨 것으로 보였다.